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극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의사? 대통령? 설마 목사님? 네, 각기 모두 다 꿈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또 그 달란트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말씀과 함께 해야겠죠?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마음 알고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읽으셨나요? 세 번 읽으셨겠죠? 첫 번째 소리로, 두 번째 밑줄 그어가며, 세 번째 궁금하거나 느낀 점을 써가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밑줄 그으셨나요? 무엇이 궁금하셨을까?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큐티한 그 내용을 카톡으로 찍어 보내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비유를 설명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이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바로 그 돈으로 장사하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씩을 더 벌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만 그 돈을 땅속 구덩이에 감춰두었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이곳 말씀에서 15절 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라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아, 종들의 능력이 다 같지 않구나. 그리고 그 능력이 다 다른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판사, 검사, 의사,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누구나 다 많은 능력이 있으면 좋고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의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다 각기 다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능력에 맞게 그 능력에 따른 역할도 주셨죠. 어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성실함을, 어떤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 넉넉한 마음을, 또 다른 이에게는요 아주 명석한 이 두뇌를 주셔서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셨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대로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하였을 때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다섯 달란트만큼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이 다섯 달란트가 아닌 자신의 이 두 달란트만큼의 능력을 감당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저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21절과 23절 각각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기처럼 완전하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말은 내가 반드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훌륭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대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알고 그 계획하심대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종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달란트의 이 크기가 아닌 종류가 아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로 알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실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반면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분이라고 표현하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굳은 분의 의미는 강팍하고 완강하며 이 가혹하고 냉정한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을 인정머리 하나 없는 냉혈한으로 봤던 것이죠. 자신만 한 달란트 받아서 화가 났던 것일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을 수 없는 자처럼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줬으니 나에게는 별 능력도 주지 않았으니 나는 투자도 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나이다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며 꾸짖으시죠. 그리고 주인은 28절 그 종의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말씀하시며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지며 없는 사람은 모두 빼앗길 것이라 저주하십니다. 이때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달란트일까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진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무엇을 맡기든지 감사히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한 달란트든 열 달란트든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없었던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그 충성된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먼저 하나님은 각기 다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신 능력,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의 크고 작음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나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한 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